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와. 요즘 많은 분들이 저가항공 LCC 많이 타잖아요. 저는 호치민으로 가는 비에트 항공 예약했는데 새벽 6시 45분 출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택시 타고 갈 자신이 없어서 저는 미리 캡슐 호텔로 방을 잡았습니다.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CGV도 있어서 좀 시간이 남는 분들은 여기 와서 영화도 한편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기다. 여기가 지금 리셉션 하는 곳이에요. 캡슐 호텔이라고 말해서 엄청 작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 캡슐 호텔에 갔을 때 그런 다닥다닥 붙어있는 캡슐 호텔인 줄 알았는데 정말 독립적이고 공간도 꽤 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짐도 풀고. 와. 전 들어오면 이렇게 침대가 독립적으로 있어요. 네. 가방을 놓으니까 네 다른 놓을 장소가 없긴 한데 사실 잠만 자려고 온 거니까 싱글룸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묵은 것처럼 화장실이 없는 샤워실이 없는 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샤워실이 있는 룸이 있대요. 그거는 61,000원이고 이거는 52,000원이에요. 5,000원 차이인데 저는 원래 밤에 잘 씻진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공용으로 씻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한번 같이 씻는 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명이 자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누우면 성인 남자 한 명이 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평균기가 좀 넘어요. 180 이상이 자기에는 조금 너무 딱 맞거나 좀 닿지 않을까 다리가. 빵꾸 안 왔네요. 자. 요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진짜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 밤 10시 정도 됐는데 주변에 소음도 하나도 안 들리고 잘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본은 정말 심하게 고니까 자 이렇게 휴지랑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는 제가 남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꿀잠 잘 수 있겠네요. 이거 라이트인가? 오우씨 이렇게 비상등만 켜놓고 운치 있게 카톡하면 대화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샤워장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있습니다. 이게 공용 샤워실이에요. 개인실에 샤워실이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뭐 샤워 잠깐 하고 자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 1인 개인실로 바디 로션 있고요. 샤워장 있습니다. 바디워시 있고 샴푸 있고. 제가 갔었던 신오쿠보에 있던 캡슐 호텔도 2016년 말에 세워져서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는데요. 여러모로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가격적인 부분. 신오쿠보에 있었던 나인하우스는 4,000엔, 4만원이었죠. 가격은 거기에 더 저렴했죠. 공용욕실은 사실 여기 인천공항 캡슐 호텔이랑 일본 캡슐 호텔이랑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 몸만 빨리 씻고 나오기에는 둘 다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쿄에서는 공용 라운지가 크게 있어서 거기서 하루 정리하고 다음날 스케줄을 정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용히 책상으로 개인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 딱 실용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56,000원이면 조금 비싼 감도 있는데 바로 또 공항 내에 있다는 것과 또 아침에 가기 쉽다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